여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제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사람의 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하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이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사람, 그걸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와, 나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피 흘리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삼으셨구나.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를 깨달으면 그때 나는 뭐가 돼요? 나는 사람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영적으로 해결될 것을 이 사람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게 뭘까? 뭐 이거는 뭐 천사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전혀 영적이지 않아. 성경은 이런 그 십자가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책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여자를 보고 탐을 내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신앙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안목의 정욕이 더 중요했다. 그런 시대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암시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세속화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요. 나의 신, 이거는, 90번역입니다. 나의 영이에요. 내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그렇죠? 나의 성령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그도 육체입니다. 말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호소를 하는 거야? 신앙을 지켜야지. 너 지금 세속화되고 있잖아. 그래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듣고 자꾸 세속화. 세상,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자꾸만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부한다, 이 뜻입니다. 거부하니까 내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다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호소한다는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세속화돼서 되겠네.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거부하고 다 그냥 이쁜 게 최고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변질이 돼가는 세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회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꾸만,
성령께서 호소를 하면 다 거부하니까 성령은 맨날 거부를 당하고 그러니까 성령은 더 이상 호소하는 것을 어떻게 못하게 됐다. 아마 해봐야 소용없게 됐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참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결국 성령을 소멸시켰다. 그래서 세속화가 빨리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120 또 12조 그렇죠? 12에 100이 붙었어. 그래서 12라는 단어도 완전수입니다. 7도 완전수고 7이 왜 완전수냐 하면 하늘의 수는 3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렇죠? 땅의 수는 뭐예요? 4예요. 왜? 동서남북 땅 사방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7이 된다. 결국 하늘과 땅이 합해야 완전해져.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어떻게 통일이 된 그래요. 천국이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7이 완전. 그다음에 이제 더해요. 더하면 7이고 곱하면 뭐예요? 예. 12. 그래서 7과 12 둘 다 완전을 나타낸 하늘과 땅의 통일을 나타내는 그래야 완전하죠. 자, 그래서 이 말은 120년이라고 생각해 좋아요. 전 좀 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상징수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120년 동안 여유를 두고 보겠다. 그 당시에는 120년이 뭐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었어. 왜?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으니까? 900년, 거의 1000년을 살았으니까. 그래도, 그런, 120년 그러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나는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 하나님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네피림, 거인들이 있었고, 여러분, 실제로 지구상에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 화석이 나오고 있고, 그 왜 거인이 있었냐. 뭐, 천사들과 인간 사이에서 뭐 났기 때문에 거인이다. 저는 그거는 도저히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말이고, 천사들이 인간을 임신시킨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다 악해지고, 너무너무 세속화되니까, 이제 돈, 하고 힘밖에 몰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노동력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그 당시도 그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거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만큼 사람까지도 조작을 해 가지고 돈을 버는 뭐예요? 인간을 돈을 버는 도구로 삼았을 정도. 그래서 거인들은, 근데 너무 그렇게 그 인간을 거대하게 만들어 놓으면 힘은 좋은데 오래 못 삽니다. 오래 못 살고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은 다, 그래서, 키를 더 키우려고, 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 이러면 키가 더 크면서 면역력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우리의 키나 체격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면역력을 가장 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키도 체중도 이렇게 조절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바깥에 나가면 우리 큰 그 나무 화분에 소나무 심어놨잖아요. 그 소나무들은 절대로 산에 심어놓은 같은 소나무예요. 그런데 그만큼 키가 클까 안 클까? 안 커요. 왜? 그만큼 키 크면 못 살아. 아시겠죠? 면역도 약해지고 그래서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렇게 심어놓으면 그 목재 화분에 딱 맞는 그 사이즈로 하나님이 성장을 유전자를 조절해서 성장을 조절시킵니다. 그래서 그 거인들이 이 거인들은 다 도태돼 버려서 왜 이것은 진짜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환경에 맞추어서 조절해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이 뭐예요? 인위적으로 그 하나의 그 상품으로 그래서 이렇게 크게 덩치를 키워가지고 노예 시장에 갖다 팔면 돈을 더 받아 또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제약이 이 세상에 막 넘쳐 흐름과 그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은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분리되면 생기를 점점 뭐요? 못 받는 거지. 죽음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조건적이면서 자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인간을 왜 이 땅에 지었을까? 한탄 이게 한탄이란 말이 그래서 좀 영어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게 되었다 이 지구상에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그냥 근심하시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참 바보 같은 번역이에요. 예. 자, 이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 자꾸 떠나가. 떠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으로 가, 사망으로 가. 사망으로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사실의 하나님을 뭐예요? grieved him. 이 grieve라는 단어를 우리 다른 번역은 비통하다고 번역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네,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이게 이제 좀 나은 번역인데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이 grieve라는 뜻은 뭐냐고 하면 정말 사랑하던 사람을 사람과 사별을 했을 때 살아 남아 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통하게 그리워하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가장 한국말로 적합한 단어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그리워하다. 그래서 그리워하고 뭐예요? 그리워하고 맞잖아요. 그게 가장 가까운. 그런데 그리워하긴 하는데 만날 희망은 뭐예요? 없어. 잃어버렸어. 하나님 자기 건데 그 사랑하는 그 인간들이 자기 소유했는데 그거를 사단에게 팍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단 쪽으로 막 이제 하나님 생각은 뭐 죽어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미워하기보다는 그리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이게 이 전체 얘기가 다 뒤틀어져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이 킹 제임스를 보고 정말 이 그리브란 단어를 발견하자. 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 자기를 떠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워해야지. 그럼 그렇죠. 이 나무 새끼들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보통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그렇게 추론해 버리는 거야. 그럼 뭐 누구하고 똑같아?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뭐 다를 거 뭐 있어요? 어떻게 그래놓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비통하게 그리워하는 인간들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어디로 가고 있어? 사망하러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죽음을 가고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죽일 일이 있습니까? 없죠. 이것부터 알아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생명 주신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떠날 거야. 하나님 이제 그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나는 이제 갑니다. 죽으러 가요. 사망으로. 그걸 왜 하나님이 죽여?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홍수는 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아시겠죠? 그럼 창세기 보면 1장 보면 하나님이 뭐를 가르셨다? 물을 가르셨다 그래요. 물을 가르시고 거기에 공간을 내서 그걸 궁창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물을 위의 물과 뭐예요? 아래 물로 나눴다. 마치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아시겠죠? 아, 그러면 그 궁창을 내고 그래서 이제 땅이 나타나도록 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럼 물을 나누는 하나님이에요. 그 물을 나누는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다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뭐를 지배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중력. 중력. 그래서 물을 가르는 것은 그러니까 중력은 무슨 에너지예요? 물리적 에너지예요. 물리적 에너지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힘은 무슨 힘이에요?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사랑이라는 사랑 속에 에너지가 있다.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사랑을 내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거를 받아들였다 하면 내 뇌파가 바뀌어. 무슨 파로? 네, 베타파가 알파파로 바뀌어. 그리고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바뀌어. 그래서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뇌파. 뇌파는 무슨 에너지예요?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죠. 그 전기 에너지, 중력, 이거 다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물리, 영적 에너지가 결국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제, 그거를 아셔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윗물은 떨어지려고 그래요?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예, 중력에서 떨어지려고 그래서 그거를 못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받치고 있으셨다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거, 마찬가지야. 홍해를 쫙 나누었다. 그럼 물은 뭐예요? 다시 합치고 싶다. 하나님, 안 돼. 조금만 기다려.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이 과학적 사실을 알며, 하나님이 홍해 가르셨다.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 가르셨다. 아무 문제 없어. 과학적인 얘기야. 종교적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물을 가르고 계셨지. 그러면 어떻게 되면 홍수가 일어나요? 지금은 윗물 있어 없어? 윗물 없어요. 왜? 그 노아 홍수 댁이 다 쏟아져 내려와 버렸어. 그래서 위에 물층은 없어요. 그게 물층이 있으면 남극, 북극도 없고요. 그 물이 데워져 가지고 온 지구가 어떻게? 날씨도 온도도 적당하고 이렇게 돼서 겨울도 없고 이래서 잘 살도록 하나님이 해놨는데, 여러분, 그 윗물이 홍수 때 쏟아져. 그럼 윗물은 왜 쏟아져 내려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 네, 중력을 지배해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 하나님을 노아시대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아멘. 웃기지 마라는 게 뭘, 그,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고, 웃기고 있네. 예.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반드시 피조물에게 뭐를 주는 사랑이에요? 선택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선택도 뭐예요? 주셨어. 하나님 허락하셨대. 천사들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예, 루스벨도 사단도 하나님 떠났어. 떠날 수 있는 자기의 의지의 의지대로 자유 선택권을 하나님. 그 선택권 때문에 사단은 걱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피조물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할까? 멋대로 해가지고 우주 정부는 완전히 혼란에 빠지겠다. 이거를 통제해야 된다. 피조물들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은 천국에도 뭐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 안 하면 벌 줘야 되고, 그거를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사단의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대립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이 땅에도. 그러면 율법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샘플 민족을 선택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딱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죠. 거기에다가 율법 해봐. 돼, 안 돼? 엉망. 완전히 이건 율법주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율법 가지고 안 되지? 응? 율법 가지고 통제가 잘 될 줄 알았지만 안 되지. 결국은 뭐야?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 대신에 은혜와 진리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예요. 다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면 그 윤곽이 다 보이기 나타나기 시작해. 아, 이렇게 됐구나. 자, 그러면 하나 그 물을 갈라서 윗물이 쏟아져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노아 시대 그 온 노아 식구들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그걸 인정해 안 해? 아, 해. 웃기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거부당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거부할 때는 하나님은 거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거부하면 어떻게 돼? 물을 가르고 있던 쏟아져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거두실 수밖에 없어. 거부하는데, 그래서 그 손을 거두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비통했다. 이 말이야. 왜? 거두면 어떻게 되니까? 예, 다 죽으니까. 이제 이렇게 풀려나가야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이제 이런 표현. 그렇지.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그런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거부당해서 할 수 없이, 예. 그래서, 만약 성경이 나는 이 인간들로부터 거부당했기 때문에, 이 물을, 궁창을 내는 이 영적 에너지를 확 썰어서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거부당하면 죽게 돼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이 홍수가 나는 이유는 그 당시 그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뭐요? 거부의 결과로 정말 울며 겨자먹으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지금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쓸어버린다. 이것도 반어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반어법 굉장히 많아요. 자, 사울이 자살을 해도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죽였다고. 그거를 이걸 그래서 이 반어법적 표현을 모르면 하나님은 완전히 깡패 하나님이 돼요. 무시무시한 하나님. 자, 그래서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거부 때문에 나는 이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 홍수의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는 거예요? 인간에게 지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인간 때문에 홍수가 나도, 결국은, 나 때문이다. 내가 홍수를 일으켰다. 는 식으로, 반어법적으로 표현하시는, 그 사랑을 이해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자 여러분이 만약 이놈의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분노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때 그 말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노아에게 할 때 노아는 하나님을 봤어요. 보니까 이런 번역은 참 이게 안 해요. 이렇게 보면 이제 킹 제임스를 보면 이게 이 번역을 봐야 정말 은혜가 넘쳐요. 그러나 노아는 노아 found 발견했다. 뭐를 발견했다? Grace 은혜를 발견했다. 어디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분노를 발견한 게 아니요. 은혜를 발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거부한 그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던 그 인간들에 대하여 그리워하면서 왜 자기를 떠나니까? 그러면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이 고여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한국말 성경을 보면 참 이게 가관도 아닙니다. 보세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 왜? 노아는 잘 믿으니까. 이런 식의 번역. 노아는 잘 봐줄게. 이제 이거예요. 너는 잘 믿은 착하니까. 여기도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말을 했잖아요.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나 그것은 무슨 표현이라고? 반어법적 표현이야. 노아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보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이를 갈면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시더라. 그 말이요.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주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말 잘 듣는 놈은 뭐예요? 은혜를 입고 말 안 듣는 놈은 뭐예요? 죽여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병 안 나요. 하나님 사랑 뭐 우리 사랑하고 똑같지? 나쁜 놈들 말 안 듣는 놈들 뭐예요? 죽여버려 이놈의 새끼들. 그래놓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또 얘기하고 이게 너무나 모순이 심각해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 한번 볼까요? 여기는 뭐라? 하지만 노아만은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참, 이것도 가관이야.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특히 우리 한국말 성경은요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자, 한글 킹 제임스. 한글 킹 제임스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뭐요? 은혜를 발견했더라. 딱 정직하게 번역했잖아.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킹 제임스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어를 모르면 영어라도 봐. 킹 제임스는 모든 영어 번역 성경 중에 가장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한 번역이에요. 정말 이 한국말 번역은 너무 조건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거부당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물을, 물이 내려오는,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이 거부당하셨으니까, 그 손을 거두니까, 옥수가 내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돔 고모라 얘기도 참, 여러분 꼭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세요. 꼭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제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고 여러분이 박수를 치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 3, 4일 후에 그럼 소돔 고모라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제가 뭐 하는 사람이 돼? 거짓말하는 사람 돼버리죠. 저는 이런 관점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앞으로도 혹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 죽었어. 노아 식구만 살았어. 아시겠죠? 그 홍수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 다시는 이렇게 안 할래.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너무 괴로워. 인간들 다 잃어버리고. 이게 뭐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결심을 하십니다. 앞으로는 인간이 선택하는 대로, 인간이 죽음을 선택하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 그래, 너희들 선택한 대로 죽어라. 이렇게는 이제 못하겠다는 거죠. 못하고 내가 모든 인간을 위하여 뭐요? 내가 죽었다.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뭐요? 내 사랑을 알리겠다. 그때 인간들이 와, 우리가 죽어야 될 그런 인간들인데 예수가 죽어 주셨구나를 깨닫고 그때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홍수가 십자가가 돼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무지개 언약이죠. 그렇죠? 앞으로는 홍수로 절대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는. 그런 방법이 틀린 건 아니죠. 왜? 죄인들이 죽음을 선택했으니까 뭐요? 선택한 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중력을 지배하던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거두실 수밖에 없고 거부당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이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야기. 대충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제 9장으로 가서, 자, 이제 홍수가 다 이제 지나갔어. 물도 다, 이제 땅도 나타나고, 그래서 노아가, 노아의 세 아들,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가꿨다. 자, 그래서 이제 포도가 잘 된 모양이에요.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돼 버려서 취했어. 취한 것까지도 막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그 장막 안에서 노아가 어떻게 해요?
벌거벗어서 왜 저렇게 했는지, 여러분, 회장한테 저거 가지고 노아가 왜 저랬을까?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자, 이런 거를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저렇게? 그래서 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이에요. 노아도 결국 상황에 따라서 이런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너희들하고 똑같다. 그거를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와,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몸, 이 지체 속에 또 다른 뭐예요? 죄의 법이 있어서 내가 결국은 누구의 법으로 사로잡혀가? 죄의 법으로.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지체로는 결국은 죄를 짓고 만다. 나도. 아, 나 오라 공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무슨 몸?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그런데 걱정 마라.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놨잖아. 이미 다 구원해놨으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요? 그 죄로 정죄함은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정죄함을 뭐요? 받았잖아. 이래서 십자가로 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이기는. 자, 저는 노아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가 600년 동안, 600살이 될 때까지, 노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없으면, 노아는 다른 일은 뭐, 취미도 없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노아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냥. 자기 여덟 식구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살맛 날까요? 특히 노아는 살맛 안 납니다. 왜요? 복음 전할 데가 없어. 그러니, 뭐요? 좀 허무감을 느끼고, 그렇죠? 복음 전할 때가 있어야, 여러분, 이 이상구라는 인간도,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는 산맛이 나. 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저렇게, 김태현 씨처럼, 와! 반짝 살아나고, 그럴 때, 내가 살아있어야 될 뭐요? 이유를 발견하고 의미를 느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는 의미도 없는 일, 오늘도 이거, 내일도 저거, 그래가지고는 뭔 살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손해요, 손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단 몇 사람이라도 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그리고 야,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끝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8월 달에는 더 보내줄게. 그래서 보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사람이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으면, 무리하고, 그러면 뭐요? 자연이 술 생각 납니다. 그리고 자연이
별로 좋지 않은 생각도 들고. 그 노아도 정말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죄적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를 정직하게 성경은 나타. 노아는 그런 사람 아니야. 노아는 너희들하고 다르다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다 부족한 면을, 모세가 가진 부족한 면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베드로도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정직해.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성경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써놨냐? 웃기는 책 아니야? 이래서 성경이 진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아들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가나안. 여기는 가나안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 함이 이제 이름이죠. 가나안이 함족 속의 조상이 됐다. 함이 가나안족 속의 가나안족 속이라면 아주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족속. 그러니까 그 가나안족 속의 조상은 누구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다. 이제 이 얘기예요.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어떻게 말했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게 뭐야? 술 냄새를 푹 풍기면서 뭐예요? 아랫도리는 벗고. 이게 뭐야, 이게? 와, 우리 아버지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이거 큰일인데?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형, 동생, 일로 와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 모양이 꼴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면 자꾸 그거를 온 세상에 선전하고 싶지요. 우리들의 본성은. 그러니까 이제 함이 이렇게. 그게 또 아버지인데. 그거를 이 두 형제, 형하고 동생한테 홍보를 해버렸네. 이거는 무슨적 태도예요? 비판적 태도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샘과 야벳, 샘은 큰아들이고 야벳은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인, 네. 그래서 이 함과 샘과 야벳, 그러니까 함은 무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이야, 법적이야. 아버지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율법적 사고방식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샘과 야벳은 뭐를 해서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어떻게 했다? 뒷걸음질로 들어가. 왜 뒷걸음질 쳤어? 안 보려고. 안 보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안 보는 게 낫다. 그거를 보면 자기들도 그 아버지를 비판하는, 실망하고, 그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했는데. 그래서, 안 본 걸로 하고, 옛날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어떻게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사랑 아니에요? 나 봤다고! 우리 아버지 형편없어! 난 대실망했어! 이것은 사랑은 무슨 얘기만 해야 돼? 좋은 얘기만 해야 돼. 예. 사랑한다 그러면서, 트집을 잡고, 흠집을. 그래서, 함은 누구의 영에 헷가닥했어요? 악령이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성령은 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나중에 해결해. 아, 아니야, 이거는 알려야 돼. 요즘 이 세상은 똑같아요. 자, 뒷걸음질. 아버지가 그런 거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덮었다. 이제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도 어떻게 덮었다. 뭐는 하지 않고 정죄는 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하여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보지 아니하였더라. 샘과 야벳도 한편으로는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야. 보면 아버지에 대한 뭐예요? 사랑과 존경이 떨어질 것 같아. 그 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더 중요해. 그래서 사실대로 파헤쳐서 정죄하고 벌 주는 것을 함은 요구한 것이고, 샘과 야벳은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부족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보지 말자.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죄를 덮어드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은 샘과 야벳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의 옷으로 아무런 정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덮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상구 박사가 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간음을 범했다. 그래서 들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테레비 신문이 난리 납니다. 그렇죠? 와, 이상구 박사 현장을 현장 응? 어디에 찍혀버려서 그냥 저기 뭐라 그래요? 저 그 설치되어 있는 거 CCTV에 찍혀버렸어. 나는 이제 빼박이야. 그래서 온 세상은 시끌시끌할 거예요. 아, 이상구라는 인간도 별 볼래냐? 맞구나. 아, 뭐 지가 믿음 좋은 척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놈이 그놈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사단은 몰 거예요. 그러나 온 세상이 그런 이상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웃고 그럴지라도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의의 옷을 들고 어떻게 오셔? 네, 뒷걸음쳐서 저에게 올 거예요. 와서 쫙 덮어주실 거예요. 상구야,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로 너의 모든 죄는 뭐요? 다 덮어줬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세상은 너를 욕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안심해라. 세상이 욕을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면 나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참 노아의 얘기는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노아 식구만 잘 믿으니까 살려주고
다른 인간들은 다 죽여버렸다, 그냥. 여러분. 이게, 사단과 하나님. 이게 율법과 뭐예요? 은혜의 대결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